안녕하세요. 뉴 김진우입니다. 오늘도 대머리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리겠어요. 비절개 모발 이식할 때 뽑을 때도 모발 숫자를 세시나요? 뭐 이식할 때 세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 둘 다 합니다. 의사 선생님보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뭐 어떤 포인트에서는 카운트를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. 뽑을 때도 질문하신 분은 이제 뽑을 때 물어보셨는데 뽑을 때 모낭 개수 셉니다. 보통 더블 카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중 모낭 카운트 시스템을 쓰는데 일단 펀치하는 횟수를 세고 그리고 채취하에서 나오는 모발의 개수를 셉니다. 그래서 펀치 횟수와 나온 모발의 개수가 비슷할수록 잘한 수술이 되는 거고 조금 안 맞을수록 아웃이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조금 타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낭의 숫자만 세는 게 아니고요. 각 모낭이 몇 개의 모발을 갖고 있는지도 카운트를 해요. 그러니까 한모 모낭이 몇 개고 두모 모낭, 세모 모낭이 몇 개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할 때 아무래도 그런 걸 세면서 정보를 갖고 수술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. 여러 부분에서 채취할 때뿐 아니라 이식할 때, 뭐 슬릿을 만들 때 뭐 등등 여러 부분에서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모발 이식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